춘천시 의회가 오늘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장 선출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선의 박찬흥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장 후보 선정에 불만을 품은 3선의 김주열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후보로 나섰습니다. 대의 명분도 없는 이유와 구실을 달아 7호선 선배들을 배척하고 의정 후보를 내세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김주열 의원이 21표 가운데 11표를 얻어 10표를 얻은 박찬흥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열 의원의 이탈로 감정이 상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정견 발표를 신청했지만 김주열 의장이 모두 거부하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한주 의원이 12표를 얻어 9표에 그친 새누리당 손우철 의원을 이기고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는 신의를 저버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유호순, 김주열 의원의 야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선거마저 같은 당 의원 간의 분란으로 탈당 사태가 재현되면서 후반기 춘천시 의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